땅끝 순례 문학관을 한번 돌고 시비도 읽어보고 헬기장인가봐요. 헬기장에. 그리고 이렇게 아래는 이렇게 돌 아래는 건축 방법이 좋네요. 이렇게 아래는 저렇게 돌로 쌓아지고 위에는 기와를 한옥으로 이렇게 올려서 한옥이 아름다운 운치도 살리고 내부는 양옥처럼 꾸몄어요. 저기는 카페인가 봐요. 돌로 아래 하단부는 돌로 지어져 있고 어디에? 여기는요 연못이 있어요. 연이 잔뜩 심. 아 여기는 계단 올라가는데 아유 계단은 길어요. 말고 여기 연못. 연못 찍고 가요. 쫙 찍어주는. 여기는요 연못에가 가운데가 이렇게 소나무가 하나 있고 이렇게 경회로 같이 이렇게 돼 있고. 엄마 이 유리가 다 시야. 여기는 시가 있네요. 낙엽 이미지 많이, 박지원 많이 잘라졌어요. 다 잘라졌어. 다 잘라졌어. 근데 시로 쫙 해놨어. 근데 이걸 다 잘라졌어. 지워졌어. 근데 이것은 안 지워졌나? 안 지워진 것도 있어. 근데 얘도 좀 살짝. 마음 넓은 곳에 김준태. 마음이 넓다고 마음조차 넓어질 소냐. 바다가 넓은 곳에 왔다고 또한 마음 또한 따라서 넓어질 소냐. 사람이여 세상만사 무사람이여 마음 넓은 곳에 땅이 넓고 마음 넓은 곳에 비로소 바다가 넓더라. 노래여 저 혼자 헤매이는 노래여 라는 김준태의 말 마음 넓은 곳이라는 시가 유리가 있는데 거의 시들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져.